안녕하십니까. 차초리 방울토입니다. 오늘은 집에 여자친구가 놀랐을 때 간단하게 미트볼 스파게티 한번 만들어 보이소. 그러고 니 혹시 MBTI가 CUT 맞지? 이 멘트까지 쳐주면 막 게임 끝나는 겁니다. 그럼 바로 리스타트. 먼저 마트에서 2,000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3분 미트볼 하나 준비해줍니다. 이제 팔팔 끓는 물에 1인분 양에 맞춰 파스타 면을 넣어줍니다. 그러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준 뒤에 본인이 좋아하는 면발이 되도록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. 다 됐으면 물과 면을 분리시켜주고 면 삶은 물은 다 버리지 말고 좀에 남겨둡니다. 이제 다시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고 양파 반 개를 기형이 대가리 맨키로 쪼삐하고 입체감 있게 다져서 다 올려줍니다. 그러고 다시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양파와 마늘을 다 같이 한번 볶아줍니다. 이미 면 삶는다고 팬이 뜨겁게 달궈져 있기 때문에 금방 갈색빛이 띄게 될 겁니다. 여기에 3분 미트볼을 넣어주고 마 소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쭉 짜서 넣어주셔야 합니다. 그러고 토마토 맛이 나는 신기한 케첩 두 스푼과 남궁민 소스인 돈케소스 두 스푼을 넣고 은은한 약불에서 골고루 한번 섞어줍니다. 여기에 미리 삶아놓은 면도 넣고 면수를 살짝 추가해준 뒤에 한 번 더 비벼주면 끝입니다. 이때 모짜르트 치즈 좀에 추가해주면 더욱 고소하고 맛도 좋습니다. 다 됐으면 면부터 빼주고 면 위로 미트볼과 소스를 다 올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후추와 파슬리를 막 지저분하게 한번 흩뿌려주면 밖에서 사먹는 급의 맛을 내는 미트볼 스파게티가 완성됩니다. 이제 한 젓갈 찌부가 한 모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마 따로 스파게티 먹으러 갈 필요 없이 집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놀러 왔을 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이소.